여유가 넘치는군. 휴가로도 나온 것 같은 모습이야. 조심해라. 근처에서 수상쩍은 기운이 느껴진다. 죽은 자의 원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. 이봐, 아무래도 저 꼬마가 너를 향해 저주를 걸고 있는 것 같다. 내가 어련히 막아줄 테니 신경도 쓰지 않겠다는 건가? 하지만 저 꼬마, 네가 흥미를 보일 만한 기운을 갖고 있는 걸. 역시 눈빛이 달라지는군. 괜히 저주를 걸다가 화만 돋은 것 같잖아. 해피, 전부 너 때문이야. 꼬마라고 얕봤다가 낭패를 볼 뻔했어. 네가 지닌 의지가 강해졌기 때문인가 점점 더 강한 녀석들과 마주치는군. 아니, 네 말대로 방금은 내가 너무 아니랬던 것 같아. 그나저나 이 열차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? 오, 어떤 잡것들이 열차에서 싸움을... 응? 이보시오. 혹시 방금까지 이곳에서 싸우는 자들이 있었다는데 보지 못했소? 당신이 열차의 책임자인가? 그렇소. 그런데 옆에 꼬마는 괜찮소? 상태가 영 좋지 않아 보이는데. 뱃멀미가 심한 모양이다. 이런 큰일이군. 잠깐 기다리시오. 열차 안에 효과 좋은 약이 분명. 여기서 가장 가까운 육지가 어디지? 육지 말이오? 곧 나타나는 젤바가 여기서 멀지 않기는 한데. 무슨 일인지 요즘 군인 나으리들이 그곳을 통제하고 있어서 거기 정차하는 건 힘들 거예요. 아차, 약을 가져올 테니 잠깐만 기다리시오. 조금 있으면 검문 때문에 열차 속도가 느려질 테니 멀미도 좀 나아질 거예요. 아, 뱃멀미라니. 네 녀석 임기응변이 많이 늘었군. 시끄럽다. 곧 젤바 근처를 지나는 것 같군. 열차에서 뛰어내릴 생각인가? 그렇다면 서둘러라.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. 오래 기다렸어. 선반 깊숙한 곳까지 찾다 보니 시간이 조금... 어라? 어디 가셨어? 승객 나으리? 나으리!